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목은 Concept Based Interpretable AI in Computer Vision이라는 주제이고요.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컴퓨터 비전 안에서 AI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 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에 대한 이제 여러 한계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TCAP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좀 고차원적인 직관적인 컨셉을 기반으로 한 평가 방법에 대한 논문을 소개드리고 해당 논문에 대한 한계점들을 이제 이후에 개선한 논문 두 가지를 소개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컨셉을 보다 이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추출해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컨파운딩 팩터, 그러니까 교란 요인 변수를 제외하고 이 컨셉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컨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학습 과정에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전 학습을 할수 있는 모델 아키텍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요약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목차에 대한 이제 네 가지 페이퍼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은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가 바로 이첫 번째 연구의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토매틱, 세 번째는 커셜, 그리고 네 번째는 컨셉 버틀넥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었었던 어떤 모델들에 대한 배경과 방법들에 대한 배경과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인터프레터빌리티라는 것을 보았을 때이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것은 일종의 최적화의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 없이 단순히 사람과 그리고 데이터와 태스크만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학습된 모델로부터 사용을 해서 사후에 설명에 대한 설명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재적으로 이제 모델 자체의 해석성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이제 세미나 발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 사후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습된 모델로부터 모델의 어떤 아키텍처적인 거나 아니면 가중치를 수정하지 않고 변경 없이 이제 다소 이제 모델의 어그노스틱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설명력을 얻는 그런 연구들을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이제 사후 모델, 학습된 모델로부터 어떤 설명력을 얻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 살리언스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살리언스 맵이라 하면은 이 모델로부터 이 이미지가 해당 예측값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이미지 공간상에다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래 이 부분이 바로 이런 살리언스 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살리언스 맵을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2014년도에 가장 처음 이제 살리언스 맵을 소개를 하면서 그레디언트 어떤 예측값에 대해서 이미지 차원으로 미분을 했을 때각 픽셀이 가진 그 값의 크기를 이 값에 예측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이 이제 캠이라는 방법인데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컨볼루션 아웃풋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값을 통해서 입력 차원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액티베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퍼터베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일정 픽셀을 가리면서 이 모델의 예측값이 떨어지도록 마스크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며 이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부위가 가려졌을 때 모델의 어큐러시가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구하는 여러 방법들이 바로 이 퍼터베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후 학습 후에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얻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라임에 대해서 보면은 라임의 단점은 로컬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시와 같이 어떤 예측값들을 분류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만 고려해서 예측값들을 분류할 수 있는 선형 분류기를 만들고 해당 선형 분류기에 대한 코에피시언트 값을 통해서 설명력을 갖겠다라는 게이 라임의 목적인데요. 여기서 보듯이 글로벌하게 볼수 없고 이 로컬적으로만 볼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설명력이라는 것은 이제 로컬에 대한 정보와 글로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고 로컬에서의 결과가 글로벌로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올수록 좀더 설명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리안스 맵 또한 한장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단위로만 학습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해당 클래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력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이 방법들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살리언스 맵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이제 엔지니어 또는 연구자들이 보기에도 다소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보자면 여기에 있는 식에서 분자에 있는 값이 어떤 입력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오는 로직 값이고, 그리고 분모에 대한 것이 이미지인데, 해당 로직 값에 대해 이미지로 미분을 하였을 때, 각 픽셀마다 해당 예측 값을 내기 위한 어떤 그레디언트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은 부분이 이제 큰 값을 가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해당 이미지가 캐시 머신이라는 예측값을 나타냈을 때 영향력이 비치는 부분이 하얀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값에 대해서 위에 있는 그림은 캐시 머신이라고 예측을 했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슬라이딩 도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슬라이딩 도어라고 예측을 했는데 살리언스 맵을 찍어보니까 캐시 머신 쪽에 좀더 밝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측 값과 이 살리언스 맵이 나타내는 설명이 정확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이 캐시 머신 이외에 다른 부분에 이러한 살리언스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리언스 맵 또는 그 데이터 단위가 아니라 이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소 보다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컨셉에 대해 해당 모델이 예측값을 나타내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냐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 바로 이번에 소개드릴 첫 번째 이제 리스트의 첫 번째인 내용 연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은 이제 CAP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이고 사용자가 정의한 컨셉이 학습된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TCAP은 네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accessibility입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컨셉도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을 수정하거나 재학습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클래스 단위나 그리고 특정 데이터셋 단위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서 이 TCAP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성이라는 컨셉이 해당 모델이 의사라고 예측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젠더라는 컨셉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값처럼 이 티캡 스코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not woman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남자라는 값이 여성이라는 값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모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했을 때 의사라고 예측하는데 이 성별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이 얼룩말을 예측하는 과정에 줄무늬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로부터 줄무늬라는 컨셉을 넣어가지고 해당 줄무늬라는 컨셉이 얼룩말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줄무늬가 아닌 컨셉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값을 나타내주는 방법이 이 TCAP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안 방법에 대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입력값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셉에 대한 이그잼플들과 그리고 컨셉이 아닌 랜덤한 아무 이미지 들을 준비를 해서 이두 가지 이미지를 분류하는 선형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랜덤한 이미지는 그냥 아무 랜덤한,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한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모델을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파란색 부분은 중간에 우리가 사용자가 확인하길 원하는 레이어의 층입니다. 이 층까지 과정을 F라는 펑션으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이층 M번째 층으로부터 이 K번째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한 이 로짓 레이어까지를 H라는 펑션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을 나눈 이유가 컨셉 앞서 준비했었던 컨셉에 대한 이그잼플들과 랜덤에 대한 이그잼플들을 n번째 레이어까지 보내서 n번째 레이어의 벡터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벡터를 피처로 사용해서 이두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파이어로부터 나온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 컨셉에 대한 것을 파스티브라고 봤을 때 파스티브 방향으로 디시전 바운더리와 얼서고널 이 벡터를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는 이두 이미지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코에피시언트 웨이트를 통해서
이 마지막 번째, 2번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라는 스코어는 오른쪽에 있는 미분 수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의 값의 이 항에 대한 해석은 H까지 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나온 로짓 값을 이 F 펑션에 대한 아웃풋으로 미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F 펑션 아웃풋 그 차원과 동일한 차원으로 각 원소마다 해당 로짓을 예측하기 위한 이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서 구했었던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와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스코어 값이고, 이 스코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컨셉 센시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컨셉과 관련이 있을수록 양의 방향, 그러니까 파스티브 쪽이죠. 여기서는 줄무늬가 되겠고, 컨셉 방향으로 얼마나 해당 이미지가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한 것이 바로 이 스코어 값입니다. 그래서 이 티캡 스코어는 해당 스코어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1, 그리고 크지 않을 때는 0으로 해서 전체 이미지 개수를 다 해주게 되면은 이 티캡 스코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컨셉과 관련이 많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티캡 스코어가 정말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험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저희가 알기 원하는 컨셉과 그와 반대되는 랜덤 이미지를 정의를 해주었었는데, 랜덤 이미지를 정의해줬었는데, 해당 랜덤 이미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티캡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랜덤 이미지에 대한 티캡 스코어의 분포와 그리고 컨셉 이미지에 대한 티캡 스코어의 분포를 보고 두 분포 간의 t-테스트를 통해서 유의성 검정을 실행을 하였고, 어느 정도 유의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당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티캡 스코어, 거기에 사용됐던 분자의 해당 부분이 이 스코어로서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스코어가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을 통해서 결과를 본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 스트라이프에 대한 이미지를 분류하는 해당 모델에 대해서 CEO라는 컨셉을 넣었을 때이 가장 센스티브한 결과를 이제 솔팅을 해서 비슷한 것을 먼저 세 개를 고른 것이고요. 아래쪽은 CEO라는 컨셉과 좀덜 비슷한 그 이미지 세 장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줄무늬들이 뭔가 CEO들이 자주 차는 넥타이와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넥타이라는 이미지를 분류한 모델에 대해서 이 여성이라는 컨셉을 넣었을 때 상위 3개의 비슷한 이미지를 보았을 때 넥타이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모두 모델이 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는 컨셉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는 모두 넥타이를 차고 있지만 남성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티캡 스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얼마나 유사하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브라, 얼룩말을 예측하는데 이 스트라이프, 이 줄무늬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지그재그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서방차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이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각 범주들은 해당 모델에 대한 레이어 인덱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컨셉이 추상적일수록 좀더 하이어 레이어, 그러니까 좀 로짓에 가까운 레이어에서의 이 클래시파이어의 어큐러시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클래시파이어는 티캡 스코어를, 그러니까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를 구하는 그 과정의 선형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선형 분류기의 성능이 우리가 컨셉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정보를 알기 원할수록 이 하이어 레이어 쪽에서의 선형 분류기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컨셉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인종에 대한 것처럼 이 로어 레이어에서는 크게 어큐러시가 높진 않지만 하이어 레이어에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시각적으로 확실히 알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줄무늬 또는 이 무늬 패턴 같은 것들은 로어 레이어에서부터 하이어 레이어까지 모두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보통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는 CNN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로어 레이어에서는 다소 이제 좀 로우 레벨 피처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컨셉에 대해서 분류가 잘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더 하이어 레이어 쪽에서는 좀더 쉐입 그런 것들, 좀 하이 레벨 피처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더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니티 체크를 실행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티캡 스코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었을 때 실제 티캡 스코어가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해당 실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캡션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선 택시라는 타겟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컨셉이 있고, 그리고 캡션에 대한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0% 노이즈라는 것은 이 캡션에 대한 노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캡션이 모두 타겟 클래스에 대한 캡션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0% 노이즈라 그러고, 30% 노이즈는 30% 확률로 이 캡션이 타겟 클래스가 아니라 바뀌는 것을 말하고, 100% 노이즈는 100% 확률로 이 캡션이 타겟 클래스가 아닌 다른 캡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노 캡션인 경우는 캡션이 없이 이미지만 학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네 가지 데이터에 대한 학습 모델을 통해서 테스트 과정에서는 캡션에 대한 정보를 빼고 이미지로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 이미지에 대한 정확도를 계산을 한 과정이고요. 만약에 0% 노이즈 상황에서 이 테스트 어큐러시가 높다라는 말은 이 캡션이 전혀 모델 예측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티캡 스코어가 이미지 컨셉에 대해서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티캡 스코어가 이 캡션에 영향을 안 받고 잘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택시 이미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택시 이미지는 모두 어큐러시가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캡션 노이즈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때는 캡션이 없이 들어가는데도 모델이 모두 잘 캡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택시라고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이 티캡 스코어 또한 이미지에 대한 컨셉이
어큐러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고, 이 말은 즉 이미지에 대한 컨셉이 높다라는 것은 모델이 예측하는데 캡션에 다소 의존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 오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0% 노이즈 상황에서는 다소 이 학습 시에 캡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컨셉도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가 커지고 캡션이 없이 학습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큐러시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컨셉 또한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 이 과정의 이 결과에서는 티캡스코어가 모델의 어큐러시를 잘 반영해서 그라운트루스와 비교했을 때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캡션에 대한 부분과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반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 또한 반반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티캡스코어를 보면은 모두 이미지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에 대해서는 0% 노이즈와 100% 노이즈 상황에서 모두 이 이미지에 대한 컨셉이 높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 대답에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이제 설문자가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신이 있다라고 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반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캡스코어가 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티캡스코어를 단순히 어떤 벤치마크 이미지 또는 이 휴먼 이밸류에이션 뿐만 아니라 이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쪽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바로 당뇨 망막 병증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4단계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안저 이미지, 안저 사진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네 번째 단계, 4단계에 대한 이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프레딕션 어큐러시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티캡스코어를 뽑았을 때 해당 빨간색에 대한 레이블 부분이 이 4단계와는 관련이 없는 그 컨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관련 없는 컨셉의 티캡스코어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 1단계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는 중간이라고 보았을 때, 관련이 없는 컨셉이 티캡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티캡스코어는 모델의 정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설명력이라는 것은 역시 모델의 성능이 우선시되고,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로부터 설명력을 얻는 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각각 한계점에 대해서 개선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계점에 대해 개선한 연구는 우선 이 컨셉에 대한 제한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중요한 컨셉이 정말 무엇이냐라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선택하는 컨셉은 또 해석에 있어서 바이어스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지로부터 알아서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컨셉을 추출해서 이 컨셉이 얼마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에 대한 내용은 이 티캡이라는 방법은 컨파운디드 컨셉을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자전거 분류 모델이 있을 때 자동차를 컨셉으로 했을 때
자전거 분류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전거 이미지가 거기서 자동차를 제거를 해도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존재를 Confounded Concept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Confounding Factor를 제외를 하고 컨셉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의 제안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E라는 방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Automatic Concept Based Explanation 이라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상도로 Superpixel Segmentation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 Superpixel Segmentation이란 인접한 픽셀들 중 비슷한 특성끼리 그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전적인 어떤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태스크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아니라 수리적으로 인접한 픽셀들끼리 그룹화해서 하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이 슬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슈퍼픽셀 하이러키라는 방법인데요. 슬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작은 픽셀, 작은 세그멘트들은 주로 이제 색상 그리고 또는 질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큰 세그멘트들에 대해서는 특정 오브젝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해상도로 진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는 게 가장 괜찮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앞서 나온 세그멘트들로부터 유사한 컨셉을 군집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군집화 과정은 K-means를 사용해서 군집을 나누게 되고요. 군집 K계를 지정을 하고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군집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N개만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치들은 컨셉을 묶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사용하는 모델은 이제 인셉션 V3라고 하고, 레이어는 이제 믹스트 8이라는 중간 레이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티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앞쪽의 레이어는 색상이나 질감과 같은 로우 레벨 피처에 대한 특징만 추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뒤쪽의 레이어는 오브젝트와 같은 하이 레벨 피처에 대한 특징만 추출을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가장 적절했던 믹스트 8이라는 레이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그러한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서서 군집으로 묶었었던 각각의 K계의 군집들을 이제 컨셉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CAP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가 정의했던 컨셉이 바로 여기서 군집으로 자동으로 이제 묶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집마다 묶인 컨셉들을 첫 번째에서 소개드렸었던 티캡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각 군집 컨셉마다의 저 임펄턴트 스코어, 티캡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라이언 피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리스 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스킷볼에 대한 예시입니다. 라이언 피쉬를 보게 되면은 가장 살리언트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줄무늬, 어떤 지느러미에 대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찰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바퀴에 대한 세그멘트가 중요한 컨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경찰차에 달려 있는 이러한 폴리스에 대한 글자들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로 가장 높은 점수인 이 세그멘트에 대해선 농구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이 클러스터는 이런 저지 농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주로 농구 선수들이 입고 있는 저지가 이 컨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까지 다양한 컨셉이 추출되는 이 모습도 또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 세그멘트들을 다양한 해상도로 나누어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휴먼 이밸리에이션 통해서 이제 30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 중에서 다른 컨셉을 하나 선택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 사람이 정의한 컨셉 중에서 다른 컨셉을 하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이스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컨셉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직접 레이블링이 된 그런 컨셉들이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이제 사람 평가를 했을 때 다른 컨셉을 찾아내는 그 정확도가 왼쪽에서 이 방법은 99% 정확도, 그리고 오른쪽은 97% 정확도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에이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컨셉이 확연히 비슷한 것끼리 잘 모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퍼센트의 차이는 그 설문조사에 대한 대상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한 숫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이 에이스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컨셉들, 그리고 오른쪽은 무작위로 아무 세그멘트나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게좀더 의미 있게 나온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95%의 정확도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이 말은 에이스를 통해서 나타낸 컨셉이 좀더 랜덤하게 뽑은 것보다 확실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했던 실험은 중요한 컨셉이 모델의 예측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이 SSC라는 것은 Smallest Sufficient Concept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컨셉들을 중요한 컨셉 또는 영향력이 낮은 컨셉들을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며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고요. SDC라는 방법은 Smallest Destroying Concept이라고 해서 완전한 이미지로부터 각각 중요한 컨셉 또는 중요하지 않은 컨셉에 대한 세그멘트들을 하나씩 빼가면서 정확도가 변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이 파란색 선이 중요한 컨셉을 흑백 이미지로부터 하나씩 추가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가장 이 정확도에 대한 상승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비교적 덜 중요한 세그멘트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했을 때 정확도에 대한 이 상승 커브가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세그멘트나 추가한 것은 이두 개의 사이에서 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SD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과는 중요한 컨셉은 모델의 예측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부분들을 잘 잡고 있다라는 것이 해당 실험에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미지 자체에 흑백 이미지에다가 중요한 컨셉들만 갖다가 막 붙여놔도 모델이 잘 예측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마다 이제 100개를 추출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데이터는 이미지넷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흑백 이미지에 중요한 컨셉들만 막 스티치를 시켜놔도 20개의 클래스에서 8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절반 이상의 클래스에서 4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40%도 꽤 높은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1000개의 클래스를 이미지넷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찍어도 1000분의 1이어서 40% 이상의 정확도라는 것은 비교적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컨셉만으로도 모델이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실험했던 결과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 방법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대해서 한계점을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자면 결과가 각 요소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방법, 슈퍼픽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데 그 성능에 따라서도 이제 결과가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분류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미지 분류 모델 자체의 성능이 좋지 않다면 그 설명력 또한 신뢰가 비교적 낮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집화 방법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당 방법은 컨파운딩 팩터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컨파운딩 팩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함께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를 컨파운딩 팩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예시처럼 독립 변수가 있었을 때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모두 이 컨파운딩 팩터가 상관관계가 있는 과정 이 상황에서 독립 변수 와 종속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컨파운딩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의 독립 변수가 아이스크림 소비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종속 변수가 화상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화상 횟수가 높을수록 높은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소비량 또한 높다면 이두 개가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이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요인 때문에 이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고, 이 화상에 대한 횟수도 늘어나게 되지만, 사실은 아이스크림 소비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화상의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온도 상승이라는 변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뭔가 이두 개의 관계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컨파운딩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예시를 이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자동차의 유무와 자전거의 유무가 서로 상관관계가 0.8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전거라는 이미지에 자동차가 함께 등장을 하거나 자동차 이미지에 자전거가 함께 등장을 하는 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해당 이 여기서 이미지를 예측할 때 자전거라고 잘 예측을 했어도 자동차가 존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이제 컨셉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컨셉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전거를 예측하는데 실제로 자동차는 이 부가적인 요인일 뿐, 여기서 말 그대로 컨파운딩 팩터일 뿐, 자전거를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단순히 티캡이라는 방법은 이러한 컨파운디드 컨셉을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파운디드 컨셉이라는 것을 이제 배제하고 정확하게 컨셉에 대한 영향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간단한 이 도식화된 그림을 통해 CAC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CAC는 이제 Causal Concept Effect의 약자이고요. 쉽게 말해서 What if입니다. 만약에 컨셉 1이 아니라 이미지 컨셉 2가 있었다면 클래스에 대한 예측값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CAC는 ATE 또는 ACE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ATE는 Average Treatment Effect 또는 AC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ACE는 Average Causal Effect.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식에 대해서 보자면 이 C라는 것은 컨셉에 대한 기호입니다. 노테이션이고 해당 컨셉이 1이라는 것은 컨셉이 있었을 때 그리고 컨셉이 0이라는 것은 컨셉이 없었을 때 컨셉에 대한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do라는 오퍼레이션은 주디아 펄 교수님의 causality 책에서 제안된 내용이고 do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해당 컨셉에 대한 부분이 단그 부분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결과값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G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그 식에 나왔던 제너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기대값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 바로 이 CAC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에 대한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N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컨셉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당 컨셉에 대해서 영향력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라는 범주를 가진 이 컨셉과 B라는 범주를 가진 컨셉의 차이를 볼 때는 단순히 A인 경우와 B인 경우의 expectation을 차이로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모두 보고 싶다면 B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더하고 평균을 내준 것과 B라는 익스펙테이션 컨셉의 익스펙테이션의 차이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에 대한 경우와 범주형에 대한 경우를 통해 이 CAC 스코어를 계산하는 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Confounding Factor라는 것은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Confounding Factor라는 게 정확히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또는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 CAC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통제된 상황을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즉, ground truth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두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컨셉만 바뀌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통제된 상황을 구성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이고 이 클래스는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컨셉은 빨간과 초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Colored MNIST 데이터인데요. Multi-class classification이고 기존 MNIST 데이터와 같이 0에서 9까지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13가지로 하였는데요. 평가 데이터에 대한 색상 배정은 색상별 평균과 공분산을 통해서 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해가지고 랜덤하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13개의 컬러를 모두 동일하게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평가 때는 이 공분산과 평균에 따라서 색상을 랜덤하게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공분산이 클수록 각 클래스에 다양한 색상을 분포한다라고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공분산이 작으면 클래스마다 한정적인 색상을 분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된 상황을 구성을 함으로써 컨셉에 대한 CAC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GTCA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동일하고 오직 컨셉에 대해서만 다른 두 쌍의 이미지의 모델 예측값 차이로 계산을 해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은 SCM이라고 해서 Structural Causal Model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은 아래 중간에 있는 해당 이제 수식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SCM은 이제 주디어 펄 교수님 커셜리티에서 제안된 방법이고요. 여기서의 식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엡실론 E는 노이즈를 말하고 컨셉을 생성하기 위한 노이즈, 그리고 컨셉으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노이즈가 EI입니다. 그래서 이 G라는 것은 컨셉을 넣었을 때 I라는 것을 생성하기 위한 제너레이션 펑션, 그리고 이러한 컨셉을 생성하기 위한 H라는 제너레이션 펑션 있고, 각각의 C는 컨셉은 바이너리, 존재 유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크게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컨디셔널 VAE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스타겐을 사용을 합니다. 스타겐 같은 경우는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CAC를 검증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컬러드 앤리스트나 바스 같은 데이터셋 말고 셀럽 A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컨셉 상황에서 컨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타겐은 이제 그러한 컨셉들을 부분 부분 도 여러 도메인을 이제 바꿔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VA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코더 그 CAC이고 두 번째는 인코더 디코더 CAC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디코더 CAC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레이블 자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디코더에서 컨셉만 변경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결과를 컨셉에 대한 CAC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Z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나온 학습해서 나온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레이블에 대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Z라는 것은 그 VA이기 때문에 평균과 공분산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Z라는 것에 대해서 컨셉만 바꿔가며 이 여러 번 샘플링을 통해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한 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하게 CACL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인코더 디코더 CAC 같은 경우는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인스턴스 단위로 넣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레이턴트 variable과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반대되는 컨셉을 넣어서 나온 디코더의 아웃풋의 차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좀더 로컬 단위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겐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통제되지 않은 일반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멀티 도메인 변환이 가능한 이 스타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메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만 바꾸고 싶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티캡 스코어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컨 EXP라는 방법을 이제 비교 모델, 비교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차이점은 제너러티브 프로세서 없이 단순히 두 컨셉에 대한 예측값의 기대값 차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 없이 그냥 1이라는, 그러니까 컨셉이 존재했을 때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뭐 바스라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빨강색이라는 컨셉을 가진 이미지에 대한 아웃풋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과, 그리고 초록색이라는 컨셉을 가진 이미지들에 대한 아웃풋의 익스펙테이션의 차이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위의 것은 이제 바스에 대한 데이터셋의 결과이고, 아래 것은 컬러드 앤리스트에 대한 결과인데요. 아마 예상이 되다시피 이제 GT라는 것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여기서 얘기했던 이미지 생성 모델의 CAC 방법을 비교하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와 굉장히 유사한 스코어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부터 하나씩 보자면, 레드라는 그 클래스 0에 대해서 레드라는 컨셉이 있는 비율인데요. 여기서 60이라는 것은 반대쪽 다른 클래스에 레드가 있을 확률이 40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의 클래스마다 색상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값을 그라운드 트루스 값에서 보면은 색상에 대한 컨셉의 영향력이 0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교 모델 두 가지를 볼때 TCAP 스코어나 컨 EXP 같은 경우 값이 0이 아니라 더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TCAP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가까운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색상이 각 클래스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분포가 되고 있는데, 분배가 되어 있는데,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또 여기서 0번째 클래스, 수평에 대한 클래스에 레드라는 색상이 99% 있을 때 GT가 0.58 정도의 값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이 TCAP이나 Con EXP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1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본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 공분산이죠. 공분산이 작을수록 색상이 클래스마다 거의 제한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분산이 클수록, 그리고 다양한 색상이 분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분포가 자, 이 공분산이 작을수록 색상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GT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공분산이 작은 경우가 더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계산한 CAC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위의 결과와 비슷하게 Con EXP나 TCAP 같은 경우 좀더 큰, 비교적 훨씬 더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CAC인데요.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왜냐면은 셀럽 A에서 단이 컨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셀럽 A라는 데이터는 이제 유명 인사들의 얼굴 이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인데, 각각 데이터마다 어트리뷰션을 이제 어노테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이미지는 어떤 어트리뷰션이 있냐면 블론드, 머리에 여성의 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션들이 다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해당 어노테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인스타겐을 학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블론드 머리의 여성의 비율과 블론드 머리의 남성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에는 스타겐으로 했을 때이 값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이미지 생성 다른 모델 컨디셔널 VAE의 CAC 값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TCAP 스코어나 Con EXP 같은 경우 TCAP 스코어 거의 1에 가까운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한 블론드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을 때이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값도 역시나 더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과 통제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 실험 모두 여기서 제안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한 컨셉에 대한 영향력 계산 방법이 컨파운디드 컨셉을 조금 더잘 고려해서 컨셉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논문에서 방법에 대한 한계점은 당연히 이제 예상이 가다시피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도 당연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실 이미지의 정확한 CAC 자체는 계산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완전한 어노테이션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컴파운딩 팩터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이미지의 정확한 CAC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CAC가 정말 그라운드 트러스와 유사한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통제된 이미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답과 근사하게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보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논문은 이제 컨셉 버틀넥 모델이라는 방법입니다. 본 방법에서 이제 얘기한 모티베이션은 만약에 모델이 엑스레이 사진의 본스퍼 골주라고 하는데 뼈끝이 이제 뾰족하게 자라는 것이고요. 이 골주가 존재하는 것을 학습하지 못해도 학습했을 때이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도 관절염이라고 잘 예측을 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모델은 컨셉을 사전에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컨셉이란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확한 컨셉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한계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함께 학습을 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이 모델에 대해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여기서 알수 있듯이 컨셉이라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기존의 방법과 제한 방법을 비교했을 때 기존 방법은 입력 값을 넣어서 예측 값이 나온다 라고 본다면 제한 방법은 입력 값을 넣고 입력값과 컨셉을 함께 활용해서 예측값을 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입력값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컨셉을 나타내는 각 벡터마다 컨셉 개수만큼 벡터의 개수를 지정해서 레이어를 학습시키고 이걸 통해서 태스크에 대한 예측값을 나타내는 것을 이 컨셉 버틀넥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컨셉 버틀넥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하였는데요. 우선은 이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우선 G라는 펑션은 입력 데이터로부터 컨셉 레이어까지를 G라는 펑션으로 정의를 하였고, 컨셉 레이어부터 예측 과정까지, 그 로직 해당 클래스에 대한 로직까지를 F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independent bottleneck인데요. G라는 펑션과 F라는 펑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G라는 펑션은 그대로 이제 해당 G에 대한 아웃풋이 이제 컨셉 그라운드 트러스와 비교를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F라는 펑션에 들어가는 컨셉은 이 G라는 펑션의 아웃풋으로 나온 예측한 컨셉이 아니라 실제 그라운드 트러스 컨셉을 넣어서 F라는 펑션의 아웃풋, 즉 타깃 클래스에 대한 로직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실제 Y와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것을 인디펜던트 버틀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라는 말처럼 연달아서 시퀀셜하게 예측값을 F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컨셉에 대한 그라운트러스와 비교해서 학습하고 여기는 컨셉 그라운트를 통해서 Y에 대한 그라운트러스와 비교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 F라는 펑션은 평가 시에는 그라운트러스 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모델 이 G 펑션으로부터 예측된 컨셉을 입력값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퀀셜한 버틀넥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인디펜던트와 달리 이 G라는 펑션을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F라는 펑션의 입력값으로 G라는 펑션을 통해 나온 예측된 컨셉을 넣어서 이어서 한다라고 해서 시퀀셜 버틀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트 버틀넥에 대해서는 시퀀셜 버틀넥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대신 이 컨셉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에 가중치를 넣어주게 됩니다. 가중치는 0보다 큰 값을 넣어주게 되고, 해당 가중치에 따라서 가중합을 해준 게 조인트 버틀넥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이제 타입과 비교한 것을 여기서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 모델 G라는 펑션에서 나온 예측된 컨셉을 그라운드 컨셉과 비교해서 로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컨셉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않고 모델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되 단순히 Y라는 결과값만 비교해서 로스로 계산해서 학습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실험 데이터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OAI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은 관절염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동일 클래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컨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UB라는 데이터입니다. 새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200가지 종의 새를 분류하는 분류를 위해 나온 데이터셋이고 동일 클래스에 대해서 서로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OAI라는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36,369개의 무릎 X-ray 이미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타겟 클래스는 이골 관절염의 심각한 정도를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리그레션 태스크로 이제 수행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0개의 컨셉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컨셉은 예시로 들자면 뭐 예를 들면 무릎 사이에 공간이 좁은지에 대한 여부, 그 바이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골주에 대한 여부, 그리고 석회화에 대한 여부로 즉 10가지 컨셉을 사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G라는 펑션에 대한 모델은 레지넷 18을 사용을 하였고 이 Y에 대한 그 펑션은 F라는 펑션이죠. F라는 펑션은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CUB라는 데이터는 11,788개의 새 이미지 이고요. 그리고 200가지의 새 종류를 가지고 있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112개의 컨셉을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개 색깔이나 부리 형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G라는 펑션은 앞에서만 달리 이제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하였고 F라는 펑션, 여기는 Y라고 써있지만 F입니다. 그래서 F라는 펑션은 마찬가지로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MLP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서는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이고요. 오른쪽은 컨셉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먼저 OAI에서는 RMSE가 계산되기, 리그레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RMSE가 계산이 됐겠죠. RMSE를 통해서 평가를 하였고, 이 CUB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퍼포먼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RMSE가 더 낮은 것을 볼수 있지만, OAI에 대해서는, 하지만 CUB에 대해서는 이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 퍼포먼스로 보자면, 당연히 이세 가지는 컨셉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태스크 퍼포먼스가 OAI에 대해서는 컨셉을 함께 넣어서 활용한 것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지만, CUB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 좋다, 안 좋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과연 이제 설명력을 높이는 것과 예측의 성능을 높이는 것 간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를 비교를 한 실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둘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시퀀셜한 것과 인디펜던트한 타입은 컨셉 에러가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조인트 타입 같은 경우는 람다, 가중치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본 논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실험 결과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셉이라는 정보는 쉽게 이제 많이 구하기가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한 것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한 비율에 따라서 그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OAI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약 25%만 있어도 기존 스탠다드 대비 그것보다 좋거나 비슷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UB 같은 경우도 적은 데이터만 가져도 기존 스탠다드의 성능과 유사하게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 컨셉을 사전에 같이 학습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도메인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 예측한 컨셉을 수정하여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어떤 학습된 모델이, 컨셉을 통해서 함께 사전 학습된 모델이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컨셉에 대한 예측 값이 도메인 전문가가 보았을 때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컨셉을 수정을 해준다면, 이 예측 결과 값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이 이미지에서 본스펄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본다면, 본스펄이 있다라고 컨셉을 수정해주는 게 되면 정답으로 맞추게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 또는 정확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도메인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 예측한 컨셉을 수정해서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컨셉을 몇개 수정하느냐에 따라 정확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각 타입별로 보았을 때, 인디펜던트 모델이 가장 성능 향상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여기 본이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파악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인디펜던트 모델은 F라는 펑션을 학습할 때 예측된 컨셉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트루스인 C를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잘못 예측한 컨셉을 정확한 컨셉으로 수정하였을 때이 성능 향상에 대한 폭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왼쪽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는 nonlinear, 그러니까 컨셉에서 로직까지 f라는 펑션을 nonlinear하게 구성을 하였을 때랑 linear을 하게 구성을 하였을 때랑 결과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인트 같은 경우는 리니얼하게 구성한 경우 완전히 컨셉을 수정함에 따라서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은 넌리니얼한 거에 비해서 좀 완만하게 이제 곡선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데이터와 다른 배경에도 기존 모델 대비 컨셉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하였을 때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것인데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세 이미지, 보통 이 코코 같은 경우에는 각각 오브젝트마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이 클래스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물체, 여기서는 새를 따로 떼어 와가지고, 이 미니플레이스라는 데이터셋, 배경에 대한 데이터셋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새가 있었던, 주변의 백그라운드와 달리, 아래와 같이 갑자기 새가 카페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어떤 건물의 사진에 붙여져 있는 것으로 보였을 때,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컨셉을 함께 학습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이 백그라운드 시프트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엄청 이런 다른 컨셉을 사전에 함께 학습한 모델에 비해서 더큰 에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기존 CUV에 대한 퍼포먼스 를 나타냈던 값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본 논문에 대한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컨셉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이 있는 데이터셋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논문을 소개드렸을 때부터 아마 생각이 드셨을 내용이긴 한데요. 이 중간에 이제 실험에서 볼수 있다시피 적은 데이터일수록 기존 모든 데이터가 있었을 때 컨셉 없이 학습한 모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한계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모델에 따라서 또그 결과가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컨셉 자체만 독립적으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side channel from X connection Y, X connect to 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단일 컨셉에 대해 확실하게 분리해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X에서 Y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내재적인 추론 과정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논문에 대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결론을 요약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전 모델 해석 방법들, 그러니까 살리언스 맵이나 어떤 퍼터베이션 또는 센시티비티한 그런 기반의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방법들에 대한 한계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TCAP을 통해서 보다 직관적인 하이레벨의 컨셉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세 번째로는 해당 방법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ACE라는 방법으로 컨셉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컨파운딩 팩터를 제외하고 오로지 컨셉에 대한 영향력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CACE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컨셉을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로서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사전에 학습으로 함께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셉 기반 모델 설명에 대한 연구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발표 시간 대비 좀긴 시간이었지만,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제 개인 이메일이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